이번에는 김나영 선생님하고 박춘희 선생님. 자, 그러면 김나영 선생님 작품, 그리고 이제 우리 박춘희 선생님은, 제가 했죠. 제가 이분한테 말씀도 너무 예쁘게 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다가 뭘 만들어 오시면 항상 예쁘게. 막 이거 이제 그 옛날에 두부장아찌를 딱 해온 것을 봤을 때 너무 귀여웠어요. 근데 이제 사람도 처음에 딱 보면은 그냥 아 여사님인가 보다 이랬는데 이야기를 나누면은 어쩌면 그 동생 같은 느낌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주 이렇게 작품도 귀엽게 오셨는데 들어보고요. 자, 요거 이제 김나영 선생님 하신 거 장아찌 이 깻잎 장아찌다, 그죠? 예. 예. 특별하게 밤장아찌를 해가지고 왔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몸이 수체질이라서 몸이 많이 차워서 네. 저희 신랑이랑 저랑 체질이 같아서 예, 예. 모든 밥물이나 모든 육수는 황기, 진피, 대추 요번에 예. 세 가지 우린물로 사용을 예, 예, 예. 여기서도 다른 분들은 진피를 안 넣었는데 저는 예. 항상 세 예. 가지는 예, 예. 콤비로 넣어서 예, 아 그렇게 따뜻하게 먹어요. 따뜻하게. 제가 판 거 왜 쳐다봤냐면 이분이 살이 쪘어요. 예, 살이 쪘어요. 제가 눈이 좀 예리한 편이거든요. 이게 보면은 딱 깊게 보면은 딱 보이는데 예전에는 참 말라서 가지고 부러웠어요. 요새는 좀 통통해지니까 더 이쁘고요. 딱 자기한테 맞는 체질. 이 집은 제가 이거 히스토리를 좀 많이 압니다. 아들 세 명은 전부 체질이 같고요. 부부 두 사람은 체질이 같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유인균에 맞들인 애들입니다. 이거 아주 4살 때부터. 이러다 보니까 딱 오면은 오늘 뭐야 엄마 이러면서 전부 다 맛평가를 합니다. 그런 아들들을 둔 엄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까다로운 입맛들을 만들어놨어요. 이제 장가를 어떻게 보낼란지 걱정이지만은. 이걸 그럼 채소도 뭐 다 해가지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뭐 특별한 거 넣은 건 없어요? 특별한 거는 그 거기다 그냥 진피 넣고 아 진피를 더 추가했고 깻잎에는 예. 간장이랑 까나리 액젓을 좀 아 그랬어요. 자 볼까요. 까나리 액젓 이런 거를 여러분들을 만드셔서 넣어도 참 좋고요. 예. 아 깻잎 향이 굉장히 이 깻잎의 이거 향은 되게 좀 진하니까 깻잎 향이 좀 좋네요. 보니까. 밤은 아직 빠져나오질 않아가지고, 그죠? 이게 밤이 조금 이렇게 굉장히 싱싱해요. 튀겼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밤을 그대로 먹고 싶어서 살짝 튀긴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혹시 된다면은 조금 더 약간 더 익혀도 괜찮을 거. 그럼 안에만 살아있는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아주 괜찮았어요. 이거는? 양파. 양파는 즐겨 먹는 거죠. 네, 즐겨 먹어요. 식초는 저도. 감식초랑 아로니아 식초. 저는 감식초가 되게 맛있어서 요리할 때 많이 쓰고. 많이 쓰거든요. 양파도 아삭아삭해요. 만든 지가 월요일날 만든. 아 월요일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국물로 만두 같은 거 찍어 먹을 예, 때. 예 맞습니다. 비벼 먹을 때 계속 활용을. 예, 예. 이렇게 장아찌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빠져 나왔잖아요. 그럼 이 사실 이 양파 같은 경우에 양념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장아찌 만들 때 이 국물을 활용하셔도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요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양파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봄 되면 양파 나온 거 가지고 밥 올리고 된장 하나만 넣어갖고 양파에다가 쌈싸 먹습니다. 그 정도로 이걸 좋아하는데 아주 오늘 아주 상큼하고 이게 오래 갈 필요도 없어요. 이게 월요일 만들어서 오늘 가지고 오늘 수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안 걸려도 멋진 장아찌가 나옵니다. 자 우리 박준희 선생님 자 이게 자 보실까요? 자 여러분도 보시면은 당근이라는 걸 확실히 알겠는데 자 요거는 호박 이건 마입니다. 마. 아 마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거 호박인데요. 저는 감 같더라고요. 감인가요? 이래가지고 물어보니까 호박입니다. 이래서 깜짝 놀랐고요. 요거는 똑 생긴 거는 이게 그 배같이 생겼는데요.
마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마는 평이라서 대추와 같이 되시오. 네, 예, 예. 아, 제 몸이, 예, 예. 몸이 찬 사람들은 네. 마는 평이니까 대추하고 네, 같이 먹으랍니다. 그래서 제가 먹어볼게요. 그리고 당근은 생강이랑 같이 드셔야 됩니다. 생강은 또 조금. 호박도? 호박은 열리니까. 생 거예요? 예. 생호박을 가지고 네, 했어요. 맛이 신선해요. 호박의 그 향이 그대로 들어있고요. 저도 아직 더 커야 되나 봐요. 당근을 그닥 안 좋아하다 보니까. 애들처럼 당근을 쏙 빼는 경우가 있는데, 아, 호박. 당근. 아삭아삭합니다. 어. 이 톡 쏘는 맛이 생강 때문에 네, 그렇다 그죠? 네. 생강을 같이 먹어라. 평이니까 당근이랑 마는 평이라서 마는 고추를 올렸고요. 그리고 이거는 바꿔 올렸는데 네, 당근은 네. 대추랑 같이 먹고 호박은 그냥 드셔도 됩니다. 아, 브로콜리랑 같이 드시면 보시면 이렇게 뭘 그 꽃처럼 왜 올렸을까 이랬는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근은 생강하고 먹고 호박은 대추하고 먹고, 네, 마는 고추하고 먹고, 야 정말 아이디어 좋습니다. 이제 여기서 바꿔놓으면 안 되겠다, 그죠? 네. 같은 이제 재료를 가지고도 이렇게 좀 다양하게 그걸 구성을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멋진 작품 하신 선생님께 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